이게 뭐 79만 원짜리가 뭐 500만 원짜리 받았습니다. 1000만 원짜리 받았습니다. 그런 주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수입산 국산을 떠나서 100만 원짜리 파워코드랑 500만 원짜리 파워코드랑 비교를 해보면 100만 원짜리 파워코드의 모든 단점을 얘가 하나씩 하나씩 지목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그 디아블로 2 카본 파워코드거든요. 이 전원 코드가 진짜 물건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 오디오 아울렛에서 2미터짜리 지금 79만 원. 물론 79만 원이란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고가일 수도 있지만 하이엔드 오디오 하시는 분들 뭐한 500만 원 정도 되는 파워코드 아무렇지도 않게 쓰세요. 300만 원, 500만 원. 비싼 거는 저희가 파는 거뭐 보면 에콜 같은 경우 파워코드 안에 막 3천만 원. 막. 그 파워코드도 굉장히 가격 인플레이션이 된대. 이 파워코드가 요게 카본 링 이게 돌아갑니다. 여기서 뭐 진동. 그래서 이거를 파워텍에서 웨이버사랑 같이 공동 개발을 했대요. 웨이버사가 잘하는 이런 거 그쪽에는 또 기술력이 좋은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노이즈 얘기를 합니다. EMI 노이즈, RF 노이즈. 이 정도 금액대의 전원 코드, 저도 뭐 케이블은 굉장히 많이 다양한 걸 해봤으니까. 이 정도 금액대의 전원 코드는 좋은 거는 중고역의 해상도나 선명함은 살아나는데, 100만 원 언더의 파워코드의 공통적인 단점이 뭐냐면, 소리가 너무 그레인이에요. 거칠어지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뭔가 선명하게 해상도를 드러내야 되니까, 소리가 약간 거친 경향이 대부분이고, 저역이 굉장히 쪼여지는 느낌? 약간 타이트한, 저역이 안 내려가. 그래서 저역이 풍성해지려면 금액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뭐 300만 원, 500만 원. 그러면 500만 원짜리 전원 코드하고 1000만 원짜리 전원 코드의 차이는 뭐냐? 저역 퀄리티, 대역 폭이거든요. 이 파워코드의 제일 마음에 드는 점은 거친 구석이 전혀 없어요. 음의 입자가 상급으로 올라갈수록 음의 입자가 점점 고와지면서 소리가 에어리해지고 자연스러워지면서 대역이 확 늘어나면서 리치한, 풍성한 저역을 만들어주는 그런 자연스러움, 그런 걸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데 이 파워코드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초저역, 저역의 자연스러운 확장, 그 능력, 그리고 거칠어지지 않는다는 그 능력만 봐도 이 파워코드는 솔직히 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제 안수주 때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게 1.5m짜리 케이블은 1.5m짜리 안테나 역할을 하니까 공기 중에서 있는 RF 노이즈를 다 흡수를 해서 그 노이즈가 전이가 되면서 소리가 나빠지고 거칠어지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지금 보면 이 전원 코드가 어쿠스틱 카본 파이버링 해갖고 요걸 이렇게 유격을 넣어갖고 파워 케이블로 전달되는 공진을 효과적으로 했답니다. 웨이버사 시스템즈하고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EMI 노이즈 차폐에 최적화된 그라운드 실드를 연결을 했고, 뭐30% 음독은 OFC 5N 선제를 썼다. 그러면 6N, 7N 그 선제 그이 순도도 또 악유가 있어요. 너무 높으면 다른 물질이 들어가서 더안 좋다. 그런 주장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편조선 실드 지오메트리에서 여기서도 그 얘기입니다. 장시간 수많은 시제품을 만들면서 테스트를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요, 퀀텀 그라운드랑 같이 갈게요. 지금 이 음악 말고요. 방금 전에 들었던 거 초저역도 좋은 것 같고, 메이커 스트롱거 가야 되나? 가보죠, 뭐.
막선 한번 가볼까요? 퀀텀 그라운드에. 자, 그러면 지금 퀀텀 그라운드에 파워코드를 소위 말해서 막선으로 바꿨거든요. 방금 그 두 번 음악 두 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저에게 많이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막 100% 확 이상하게 지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음들이 가벼워지는 느낌.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곡도 그러면 방금 전에 Limit Your Love 이거 앞부분 잠깐 들어볼까요? 앞부분하고 저역 부분이요. 그죠? 최저역이 안 내려가죠. 이거는 그러니까 퀀텀 그라운드를 껴도 파워코드 성향이 이제 좀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되게 예민한 접지장치니까 그런 모든 상황. 자, 그럼 여기서 그나마 일하던 퀀텀 그라운드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또 들어봐야죠. Like a map with no ocean. 재밌어요. 저역이 다 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오디오음의 저역은 다 윗공간에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리고 소리가 되게 거칠어졌죠. 보컬이 와글와글. 이게 노이즈인 거예요. 노이즈. 파워코드는 저는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케이블은 무조건 대역을 안 깎아먹는 파워코드가 대역을 없는 대역을 넓혀주지 못하겠죠. 어쩔 수 없이 깎인단 말이에요. 그 안 깎기 근데 그거를 가장 최소한으로 깎아먹는 케이블을 상대 비교하면 대역의 확장이 되겠죠. 그런 걸로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케이블이 이제 안수주하고 텐드룸 큐 이 정도가 대역을 건들지 않고 토널 밸런스를 건들지 않는. 근데 뭔가 들어갔더니 중역이 두툼해졌다, 소리가 달콤해졌다. 그거는 토널 밸런스를 건드려서 튜닝이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그런 케이블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브랜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이제 수입 파워코드 굉장히 비싼 걸로 해봤거든요. 들어가니까 되게 좋아집니다. 근데 이거 다음에 디아블로를 가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건은 이거 지금 뭐 소비자가 따지면 거의 한 7, 80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참고로 안수주나 텔레룸큐는 아닙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근데 지금 이 파워코드 좋지만 파워코드 해보신 분 알 거예요. 한 200만 원짜리하고 500만 원짜리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가 나잖아요. 디아블로가 이 파워코드에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메이커 스트롱소 가고 템테이션 갔다가 한번 가볼게요. 크롤 템테이션 이 곡에서는 100만 원 언더 되는 전원 코드가 들어가면 이 다이나크롤 이 템테이션 같은 데는 소리가 되게 거칠어지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 성향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뭐 이 파워 코드가 좋은데 이거보다 10배 비싼 파워 코드랑 견주어도 에이 그건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정도 금액대에 뭐 믿기 힘든 사운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컨텐그라운드 V2 할 때 이 파워코드를 같이 이렇게 세트로 만든 이유가 뭔지, 자 파워텍 디아블로 2 카본 파워코드를 꼽았거든요. 템테이션부터 가볼게요. 그러니까요. 이건 약간 미친. 분리도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대역 분리도도 좋아지고 음상 분리도도 오히려 더 깨끗해진 느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중고에게 전혀 거칠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분리도가 좋아지면 소리가 약간 쪼이면서 약간 허전해질 수 있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초저역을 바닥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깔고 가는 이게 뭐 79만원짜리가 뭐 500만원짜리 받았습니다. 1000만원짜리 받았습니다. 그런 주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수입산 국산을 떠나서 100만원짜리 파워코드랑 500만원짜리 파워코드랑 비교해보면 100만원짜리 파워코드의 모든 단점을 얘가 하나씩 하나씩 지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역이 좀 좁아들었다든가 저역이 좀 허전해졌다든가 아니면 중역이 거칠어졌다든가 고역이 좀 깎였다든가 그런 단점이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이 디아블로 파워코드는 그런 단점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고역의 음끝도 굉장히 좋았고 이 가격대 케이블에서 보여지는 그레이니함이 없다는 거 중역이 안 거칠었다는 거에 정말 제일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부과되는 게 이 가격대 파워코드에서 이렇게 초저역이 바닥에 깔린다고 사실 이 가격대에서 제 경험은 없었던 성능이거든요. 왜냐하면 케이블에 의해서 저역이 빈약해질 때가 되게 많다는 걸 우린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풍성한 저역까지 만들어지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 곡 아까 했던 거 계속 가볼게요. 메이커 스트롱스 가볼게요.
아까 그 먼저 수입산 파워코드를 압살합니다. 그렇게 얘기는 못해요. 근데 또 인상적인 건 끝에 샤프니스는 오히려 또 얘가 더 난. 그러면 아까 다이나크롤에서 좀 거칠게 그레이니하게 나왔어야 되거나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의 선명도도 좋고 분리도도 좋고 그러면서 풍성한 초저효까지 갖고 있는 이 금액. 저는 진짜예요. 저 파워코드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한 거고 리미트 유얼 러브 여기도 이것도 들어보면요. 초저에게 에너지 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끝의 선명함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 그러면서 중역대도 굉장히 내추럴한 느낌까지 괜찮은 거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벌써 4시 20분인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퀀텀 그라운드를 V2를 스위치를 계속 올려서 들었거든요. 요걸 내려서 좀 두 분이 업그레이드 신청을 해주셔갖고 두 분이 오신 김에 이걸 내리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그래서 저희가 퀀텀 그라운드 V2에 파워코드 아까 보면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퀀텀 그라운드 V2가 너무 좋은데 여기에 자기가 꼽아보니까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짜리 파워코드를 더 꼽아야 되는데 그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안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퀀텀 그라운드 버전 2를 스위치를 내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역이 한층 더 내려갔죠. 아까는 반지하에 있던 저역이 완전 지하 1층까지 내려가고 고역이 이쪽에 확 많이 생기죠. 고역하고 저역, 대역의 확장. 그리고 여기서 들어보면 사운드 스테이지도 약간 더 뒤로 물러나면서 음상도 약간 컴팩트해지고 대역의 확장, 다이나믹 레인지, SMB가 좋아지는 부분이겠죠. 더 뒤로 밀려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취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마치 스피커가 바뀐 것 정도로 그죠? 뒤로 쭉 물러나면서 이런 레이드백된 사운드 스테이지를 좋아하시면 이 모드가 좋은 거고 이거보다 난 좀 음상이 좀 이렇게 풍성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위로 올리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시스템에서는 위로 올린 게 더 매력적이지 않나. 근데 이거보단 좀 더 컴팩트한 현대적 하이엔드 사운드를 추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내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보면 입체감 정도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변하고. 좀 마지막으로 매커스트롱거 이 부분은요. 이 곡은 약간 공포스럽게 변하죠. 다이내믹 레인지가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그죠? 오늘 카페에 어떤 분이 올리신 걸 봤더니 아, 내가 여태껏 들었던 소리는 저역이 부풀음이 아니라 그게 노이즈였구나. 그렇게 쓰신 글을 얼핏 봤는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저역은 진정한 저역이 아니라 노이즈가 부풀려져서 나오는 혼탁한 소리였던 거고 그 노이즈가 없어지면,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액티브 접지 장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액티브 접지 장치에 대해서 또 요새 제가 챗GPT랑 많이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장점이 단점이 되어버리는 게, 그러니까 액티브 접지 장치를 쓰면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어떤 액티브 접지 장치냐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보면, 액티브 접지 장치의 장점 정리하면은 일단 배경 노이즈 감소하는 부분, 그라운드 루프가 제거되면서 그 접지 루프에서 발생하는 험, 저주파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이거는 이제 챗GPT가 아는 수준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그라운드 루프에 의해서 전기 고조파, 일렉트리컬 하모닉스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서 전기 고조파에서 이제 노이즈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라운드 루프에 의해서. 그래서 디테일과 투명도가 증가되고 SMB 개선, 다이내믹 레인지 개선이 되고 사운드 스테이지가 개선이 되면서 챗GPT도 그 얘기를 해요. 위상의 정확도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이즈에 의해서 두 스피커의 위상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유닛의 위치가 틀어지다 보니까 좌우 스피커의 위상이 안 맞으니까 제가 맨날 했던 배드가이에서 정가운데 포커싱이 안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역 및 고역이 개선이 돼서 저역이 더욱 탄탄하고 명확하게 재생이 되고 베이스라인의 힘과 깊이를 증가시켜준다. 그리고 고역이 깨끗해지고 고주파 대형 노이즈가 줄어들면서 고역이 더욱 깨끗하고 상세하게 들린다. 섬세하게 들린다. 이게 액티브 접지 장치 쓰면 장점이면 단점은 뭐냐면 과도한 노이즈 제거로 자연스러움, 생동감이 상실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필터링 효과로 음악의 디테일이 감소될 수 있고 음악의 미세한 뉘앙스를 잃어버릴 수 있고 접지 장치가 위상 변이를 일으켜서 사운드 스테이지의 정확성을 해칠 수 있고 스테레오 이미징이 흐릿해질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오히려 접지 장치가 고주파 노이즈를 유발을 해서 음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얘기도 지금 나와 있고요. 차피트랜스도 그렇고 접지 장치도 그렇고 차피트랜스를 쓰면 무조건 좋다 나쁘다, 접지장치를 쓰면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차피트랜스, 어떤 접지장치냐 문제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버전 1은 저희가 이제 정숙성, 이미징, 포커싱, 사운드 스테이지 높이, 입체감 이게 중점적이었으면 이제 버전 2에서 추가된 게 SMB가 확 올라갔고 다이나믹 레인지가, 그러니까 지금 스위치 위로 올리면 9버전하고 거의 똑같은 성향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된 음질이고 밑으로 내리면 이 SMB하고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 확대시키는 그게 이제 추가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서 앰프 구동력 향상, 댐핑 증가, 트랜지언트, 해상도. 또 제가 계속 농담식으로 파워 앰프가 모노블록으로 바뀌고 모노블록인데 이미 모노블록 앰프가 멀티 앰핑을 건 것처럼 바뀝니다 라고 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사용자분들께 그런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그 말이 괜한 말이 아니구나, 그런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퀀텀 그라운드 V2, 자
나는 내린 게 좋다. 올린 게 좋다. 아, 둘다 좋다. 음악에 따라서 다 넘길 것 같아. 저는 이 시스템에서는 저 바깥에서는 내린 게 좋은데 이 시스템에서 저는 올린 게 더 중역의 밀도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서 클래식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시청의 소주맥이 시스템 구성 요소의 각기 다른 역할 이렇게 붙여봤던 이제 그 역할이 베스트로 갔을 때 지금 방금 한여름밤의 꿈 노래 제목이 송 미드 코러스라는 음악이었는데 사실 이런 음악이 표현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오늘 저희가 했던 시스템 구성 요소의 각기 다른 역할이 다 어우러져서 이런 완성도 높은 사운드가 나왔다 할 수 있고 이 대목에서 뭐 퀀텀그람도 VTR 이미 검증에 검증을 받은 제품이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디아블로 2 파워코드요. 이 섬세함은 정말 이 파워코드가 만들어내진 않았겠죠. 근데 적어도 이 파워코드가 저 가격대에서 이런 음악에서 거칠음을 안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오늘 아까 얘기했던 차페트렌스가 들어가면 고역이 롤오프 될 수 있다. 이 음악에서 고역이 롤오프가 됐냐는 거죠. 그죠? 잘 만든 차페트렌스는 이런 고역의 섬세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걸 역으로 증명한 셈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퀀텀 그라운드가 이제 뭐, 시장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인기를 끌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뭐, 고역이 이상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대부분은 퀀텀 그라운드를 직접 만들어 보고 일반적인 노이즈 필터를 얘기를 하면서 고역이 롤오프 될 수 있다. 지금 고역이 롤오프 되어 있냐고요. 결국에 중요한 건 하이엔드에서 중요한 건 고역을 얼마나 잘게 분해를 할 수 있냐, 쪼갤 수 있느냐, 그 능력. 지금 고역에 이걸 보통 우리가 에어리하다는 표현도 하고 크리스피하다는 표현을 하고 근데 진짜로 이 고역의 음의 입자들, 굉장히 섬세한 입자들로 정말 많은 입자들로 표현되는 이런 어떤 섬세함, 질감 이런 표현이 결국엔 우리가 추구하는 하이엔드 오디오의 목적지다 할 수 있으면 거의 목적지에 다다른 게 뭐 오늘 MBL 시스템이지만 MBL에서 미들라인입니다. 하이엔드급도 아니에요. 미들급 하이엔드로 이 정도의 섬세함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건 결국에는 노이즈가 다 잡히면서
아까 파워코드 했을 때는 뭐 메이커 스트롱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에너지틱한 음악으로 들었을 때, 뭐 저렇게 뭐 에너지틱한 음악 난 잘 안 듣고 저기선 그래도 웬만한 거 차이가 나지 않나 했을 때, 지금 방금 들은 한여름밤의 꿈, 이런 음악에서 이런 섬세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하이엔드인데 정말 이 정도 시스템으로 어떤 정점의 하이엔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인프라를 오늘 시연해 드렸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 또 되게 재밌는 음악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거 마지막으로 듣고. 지금 들려드린 마지막 곡이 Can I Be Me 해갖고 그 라첼르 페렐이라는 이 가수 굉장히 또 다른 분위기의 음악으로 바꿔봤거든요. 굉장히 선명하게 그냥 음악적 분위기가 180도 바뀌는 진정한 하이엔드 오디오의 능력의 어떤 정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오늘도 제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렇게 날씨 좋은 휴일날 잊지 않고 저희 하이파이 클럽 시청회를 찾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심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